역사에 제주도가 처음 등장한 건 삼국시대입니다. 그리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뭐 지배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 어려웠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의 그 지방 국가처럼 인정을 받았죠. 탐나라고, 탐나. 탐나. 아, 그때 탐나라고 불렀구나. 탐나. 탐나. 탐이 섬. 나라가 나라 할 때. 아, 섬나라. 네. 탐나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와가지고 태종 이방원. 네. 그 사람은 제주도가 이제 뭐 지방정부라는 거 인정 못 합니다. 완전히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완전히 편입을 해요. 전라도의 목. 목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의 뭐 군이나 뭐. 전라도 이제 안에 넣어놓은 거죠. 근데 워낙 조선시대 때부터 수탈을 많이 당해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뭐 유배를 가거나 공부 때문에 하면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얘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2002년에 생물권 보호지역, 2007년에 세계 자연유산, 2010년에 세계 지질부터 유네스코 3관왕.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에 그 설화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죠. 잘 생각하고 있는 목. 목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의 뭐 군이나 전라도 이제 안에 넣어놓은 거죠. 리액션이 없더라고. 아니야, 근데 이렇게 리액션이 없는 게 처음이야. 리액션이 없어요. 왜냐면 몇십 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휘발성 지식이에요. 맞아. 설문대 할망이라고. 아, 맞아. 설문대 할망. 설문대 할망.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면 이 할머니구나. 굉장히 힘이 세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옥황상 이제 셋째 딸입니다. 아니, 힘이 넘치는 할머니야. 근데 그 인간 세상을 보다가 어 뭐야 하늘하고 딱 날아버렸어. 장난으로 그냥? 어, 둘로 날아버린 거야. 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 이유가 없었던 거야 원래. 사실은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둘로 날아났는데 옥황상제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불호령을 내려서 쫓아냈어요. 할머니가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흙을 막 이렇게 치마 푸게 담아서 막 나르고 막 하다가 떨어진 게 제주도. 흙이 줄 서 흙이 너무 많이 떨어진 데는 약간 한라산. 흙덩어리처럼 이렇게. 흙덩어리, 흙덩어리. 그래서 튀어나오기 싫은 거야. 네. 툭 쳤어. 네. 백록담. 아, 재밌다. 할머니가 또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소변빨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혼자 많이 뛰셨나 보네.